오늘은 신명기 11장 7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들었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신명기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져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있었던 일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르우벤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행한 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켜버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와 같은 일을 당했냐 하면 그들이 무슨 악을 행했느냐. 고라 자손에게 들어가서 고라 자손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론의 자손 외에는 제사장이 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서 왜 너희만 제사장이 되어지느냐라고 대적을 했을 때에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불이 그들을 다 살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땅이 삼켜버려진 이 사건, 이것은 애굽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의 진멸을 이룬 것과 똑같이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잡혀 먹히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곧 하나님이 아무리 택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서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땅의 삼킴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지금 이 요단강 그 앞에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 사이에 경계를 정해놓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 경계를 정하셨을 때 이 경계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단에게 속한 자를 구별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심으로 인해서 절대로 침범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출애굽해서 여기 이 요단강가에 이르게 될 때까지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신명기 11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큰일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일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야.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인자와 하나님의 어미를 너희가 보았으니까 너희는 그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여 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 이 말에 분명한 조건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 더한 것, 들어가서 너희가 키우지 아니하는 그 포도원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키우지 아니한 포도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수고한 것들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걷어가고자 하는 자에게부터 걷어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모든 일의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느냐라는 거죠. 신약에 살고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되신 분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착각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 말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십자가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얘기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그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나를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못 박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뺏어가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너희가 내가 주고자 하는 이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초점이 육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육에 맞춰져 있는 초점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너의 초점을 무엇으로 바꾸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거야. 내가 육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육의 어떤 것들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초점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복의 초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유익이 될 수 있는 초점, 나의 지혜의 초점, 능력의 초점.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 모든 초점이 맞춰질 때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이 얻게 할 땅을 다 차지하는 강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땅에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내 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내 손에 다 잡힌 바 될 거라는 거야. 우리가 손으로 움켜쥐고 잡았다 할지라도 이 손이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잡게 했다 그래서 이것을 잡도록 보존시켜 줄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얻었다 해서 그 얻은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 주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단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무슨 조건?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쳐주고자 함이에요. 심판하고 야단치고 뭐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인 걸 가르쳐주고자 함이 아니라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너의 초점을, 너의 시각을 나한테 맞춰라.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함이라는 거죠.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다른 어떤 신이 아무도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믿고 나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니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면서 내가 그의 권세를 누리고 그의 보호 안에서 어떠한 복이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애굽에서 있던 땅과 같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으로 표현한 땅이 어떤 땅을 말하고 있느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한다는 게 제가 전에도 이 가나안 땅을 둘로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의 심령밭이 가나안 땅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이 가나안 땅이다. 그렇다면 이 심령밭이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취해서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성을 내쫓은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럼 이 내쫓은 상태는 어떤 밭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밭이요, 두 번째는 돌짝밭이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이요, 네 번째는 옥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길짝밭을 말하기 전에 그 밭의 비유를 말하기 전에 그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사야서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어떤 사람은 듣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으로 얘기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 어떤 사람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보지도 못하고 영적인 귀가 막혀서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온전히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안다 그러고 보았다가 해도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길짝밭이에요. 길가밭은 그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할 때 어느 만큼의 땅은 정복이 되어지고 어느 땅은 정복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 정복이 되어지지 않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블레셋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침공을 하면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블레셋은 있으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어떨 때 이 블레셋이 강대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말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땅으로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지지 않은 완악한 심령을 그대로 갖고 있을 때에는 결국은 이 완악한 심령이 되게 한 길가밭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그를 공격하고 그를 지배함으로 결국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돌짝밭. 이 돌밭은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환란이나 어떤 핍박이 일어나면 곧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앞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금방 무너져가지고 말씀을 받던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받지만 금방 또 마음이 컬컬해지고 넘어져서 근심이 찾아오고 답답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은 어디로 갔는지 머리로는 있는데 가슴으로는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찾는데 마음의 평강은 없는 상태. 이것은 뭐냐면 내 심령에 온전히 말씀으로 지배되신 옥토가 되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거돼야 될 것이 제거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돌밭이 있어요. 이 돌밭은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죄의 속성들인 거예요. 그걸 쓴뿌리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도 금방 해결이 되지 않죠. 그 다음 가시덤불밭. 이 세상에 염려와 재물과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이 결국은 씨를 잘 자라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갔었던 애굽 땅과 이 가나안 땅은 다르다라고 한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내 심령은 애굽 땅이에요. 그 애굽 땅은 어땠어요? 나일강에서 물을 길러서 밭에다가 물을 길러서 그거를 대면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무슨 물이죠? 땅의 물인 거예요. 땅의 물은 이건 쓴물이에요. 내 심령이 만약에 이 세상의 것을 취하여서 이 세상의 것으로 무엇인가 잘 돼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 어떤 인위적인 노력으로 말씀을 알아서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열심히 내 노력으로 취하려고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말씀을 알고자 열심히 주석을 찾고 어떤 좋은 책을 읽고 참 노력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가나안 땅은 다르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다르다고 말합니까? 이 땅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수용하는 땅이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가 거기에 가서 수용이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만큼 내 안에 온전히 수용이 될 수 있는 옥토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수용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수용한다라는 의미는 항상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남아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알아지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하지만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하고 은혜 받았지만 돌밭도 가시덤불밭도 제대로 결실을 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심령에 수용을 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심령입니다.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심령을 가진 옥토라는 거예요. 그 옥토가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옥토가 되게 하시느냐 하면 원하는 것은 열매죠, 열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표현해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내린다라고 하는 이른비와 늦은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씨를 뿌릴 때에 주는 비, 이게 자라게 하는 비,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는 열매로 거둬들이기 위해서 비를 주시는데 그 비를 주시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결실을 맺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농작물이 되어지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나무로 표현되어져서 있는데 생명나무는 어디에 심겼대요? 생명강가에 심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생명나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내가 곧 생명나무예요. 나는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생명강가에 심겨졌어야 돼요. 근데 생명강이 하나님감이 보좌로부터 내려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감이 보좌, 그 하늘 보좌부터 주시는 말씀이 흘러내려와서 그 길을 만드는데 그 길이 도대체 어디에 만들어졌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드신 길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길이고 그 십자가에 심겨진 자만이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가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자가 생명나무요. 그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시절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두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강이 마르지 않도록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 안에서 늘 풍요로움이 넘치게끔 하여 주시는 상태. 이것은 내가 생명 감가에 심겨진 옥토가 되어진 심령일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저 땅, 그 땅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땅에 있는 어떤 물을 끌어다가 바다의 물을 끌어다가 키우는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수용하고 그 비가 땅에 수용이 되어져서 그로 인해서 경작이 되어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어때요? 끌어다가 농작을 하죠. 이전에 저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적어도 이전의 이스라엘 땅은 그와 같은 땅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들의 땅이 그만큼 지금 척박해졌느냐? 그것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거든요. 젖과 꿀이 상징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사랑이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비옥한 땅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땅처럼 척박해진 것은 그들이 땅이 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아주 폐역하게 만드셨다라는 걸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아주 폐역해졌어요. 우리 심령도 그와 같이 아주 폐역해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한 가지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믿지 아니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심령이 폐악해지고 있고 강팍해져서 정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문둥병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신명기 11장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내리시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끔 하여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죠. 포도주를 추수하죠. 그 다음에 감람류를 추수하죠. 이것은 상징적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성령의 기름부음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할 때 주의 말씀이 항상 이른비와 늦은비로 그 때를 따라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아멘. 무슨 결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 그 결실은 바로 구원이 내게서 나타나게 하시는 결실. 내가 나아가서 영혼을 추수하려고 할 때, 자, 보리를 추수하든 밀을 추수를 하든 그 추수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야지만 추수가 이루어져요. 반드시 말씀의 양육이 있어야지만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의 양육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을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아가서 그것을 추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가지고 얘기를 하실 때 자, 밭을 보아라 휘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의 사마리아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들이 다 영접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 영혼들이 하나님이 추수하고자 원하시는 열매죠. 주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관심이 농부가 열매에 관심이 있어서 비를 주고 그 과목을 가꾸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나한테 무엇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맺고자 싶은 그 열매를 원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17장 8절을 보면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내가 참 포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돌포도. 주님은 우리 앞에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우리가 그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돌포도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포도주로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만 맺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로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거룩한 포도주를 맺을 수 있는 포도 열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참 포도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를 짰을 때 예수님의 피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심령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오. 그 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생명의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예수님이 나타나는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내가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보좌로부터 주시는 그 이른비 늦은비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비를 성령으로 지금 표현하세요. 근데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함으로 내 심령이 물된 동상과 같은 옥토, 물을 수용한 옥토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늘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고 풍요롭게 함으로 인해서 곡식이 포도주가 기름을 짤 수 있는 감람류도 맺고 포도 열매도 맺게 되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12절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항상 있느냐.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내가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이러한 정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여서 우리가 먹고 배부를 정도로 주님이 풍성하게 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은 시작에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항상 그 눈이 우리 위에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그 눈이 한 번도 나에게서 비껴가지 않고 내 위에 있다라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땅만 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자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눈은 내게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축복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 이거는 내가 구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온전히 관심을 갖는 땅만 되어진다면 주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나에게 항상 눈을 고정시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늘 베풀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3절 말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조건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섬기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들었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입으로는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있다라면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주지 않으신다. 말씀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가 내리자니 내 심령에 답답함이 오고 컬컬함이 오고 내 심령에서 생명의 결실이 맺어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땅은 아름다우나 멸망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정말 그 땅이 척박하게 변하게 된 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내가 정말 옥토밭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땅이 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척박한 땅이 되어질 것이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는 심령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비를 늘 공급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늘 보존되어져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정말 풍요함을 누리는 땅이 되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